팝방송 5차전 믹스매치에서 선보일 작품은 클럽 댄스 베르가스의 히피친친입니다. 댄스 스포츠 브라더스의 정렬의 삼바 무대. 드디어 댄싱라인 댄스 스포츠 브라더스 김수로, 김홍우 만났습니다. 이번 주 저희 작품 컨셉은 야자수 해변에서 춤판을 벌이는 카사노바의 형제입니다. 미녀를 유혹하는 정열적인 삼바를 선보일 건데요. 근데 원래 댄스는 남녀 커플로 추는 춤이잖아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남자들이서 도전해보려고 해요. 홍인이와 저와 공통점이 있다면 남자 스텝은 물론 여자의 유연함이 골고루 갖춰져 있다는 사실. 프로가 약간 여성스러운 춤을 췄잖아. 그런 걸 좀 살려서 라틴적인 여성스러운 면을 보여주고 홍인이가 남자같이 막 대시를 하는 거죠. 주고받으면서 리더가 되고 팔로워가 되고 리더가 되고 팔로워가 네. 되고. 뭐 이기는 건 그래도 홍인이가 홍인이가 잘하겠죠. 뭐예요 이거? 그냥 홍인이 셋이 홍인이. 야 제가 이길 거예요. 제가 이겨야죠. 아. 홍인아 이번 주 댄스 퀴즈 이력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죠. 당연하죠. 전 4진짜예요. 저와 추루 형이 전열적인 삼바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번 푹 빠져보세요. 여러분 박수를 부탁합니다. 네. 자, 한 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두 남자의 정열적인 무대. 자, 보통 남녀가 짝을 이뤄서 하는 댄스 스폰지에도 불구하고 네, 남남의 무대가 이렇게까지 멋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두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